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최근에 아이폰 15 시리즈가 공개되었죠.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은 아이폰 15 시리즈 어떻게 구매해야 할까,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사실 저는 이미 정해놨어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 티타늄 화이트 모델로 갈 예정인데, 이건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리뷰를 위해 새로운 광학 5배줌이 탑재된 프로 맥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조금 예외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누구에게 어떤 점이 좋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보면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좋을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제품들은 장단점이 좀 확실해졌어요. 아이폰 15 일반 라인도 메리트가 상당해졌습니다. 작년 아이폰 14 시리즈는 프로 라인에만 힘을 너무 줘서 일반이 안 팔렸거든요. 그럴만했어. 근데 이번에는 아이폰 15 일반 라인도 구매 포인트가 많아졌습니다. 먼저 요약해서 말을 해보자면, 트리플 A 게임 좀 덜하고 가볍고 컬러가 다양한 예쁜 폰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폰 15 일반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디자인에서 프로 라인과 차이가 크지 않아요. 작년에는 노치와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디자인부터 차이를 크게 뒀지만, 이번 모델은 모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탑재되어서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물론 프로라인은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은 베젤이 탑재되었습니다만, 이게 구매의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물론 당연히 얇은 게 좋긴 하죠. 컬러도 프로라인은 좀 상대적으로 칙칙할 수 있는 컬러 구성이지만, 일반 라인은 이번에 파스텔톤으로 예쁘게 뽑았단 말이에요. 특히 후면 무광 마감으로 전작과 차이를 줘서 예쁜 컬러의 폰을 원한다? 그러면 일반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게다가 카메라, 이번에 4800만화소의 메인 카메라가 탑재되었거든요. 고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2배 크롭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아이폰 14 프로에 있던 기능인데, 현재 저도 14 프로를 쓰면서 2배 줌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오히려 3배 줌이 있음에도 실내에서는 2배 줌을 많이 쓰는 상황이 나와서 이게 아이폰 15 일반에 들어간다? 큰 장점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4800만화소 카메라가 들어감으로 전체적으로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는 것도 당연하고요. 이전 아이폰 일반 라인은 망원 카메라가 없다는 게 크게 아쉬운 점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이걸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망원이 없어서 프로로 간다? 이런 상황은 많이 나오지 않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벼운 폰, 컬러 예쁜 폰 쓰고 싶은데 디자인 차이, 카메라 차이 너무 차이를 둬서 프로로 강제로 갔던 분들, 이번에는 아이폰 15 일반 가셔도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요. 아이폰 15 일반 말고 전작인 아이폰 14 프로는 어떠냐?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 작년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아이폰 15는 전 라인 타입C 포트가 탑재되었기 때문이죠.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기계가 C 포트가 탑재되어 있고, 심지어 맥북도 아이패드도 C 포트에 에어팟 프로 2세대에도 C 포트로 새롭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 통일되어서 케이블을 하나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건 메리트가 꽤 있는 거라서 라이트닝인 14 프로로 간다는 건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 봐요, 애플 공홈 설명이거든요. 여러 종류의 케이블을 써야 했던 번거로움 이제 안녕? 이게 애플이 할 말이야? C 타입이 탑재되면서 유선으로 아이폰과 연결해 에어팟을 충전하거나 애플워치를 충전하거나 또 외장하드로 바로 영상을 빼내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폰 15 일반을 포기하고 아이폰 14 프로로 가는 게 좀 애매해졌어요. 게다가 작년 프로는 올해와 다르게 무게가 무겁거든요. 14 프로가 206g이고 15 일반이 171g, 같은 6.1인치지만 무게 차이가 35g이나 나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물론 14 프로는 120Hz의 LTPO에 AOD 기능 등의 차이가 있어서 무게나 라이트닝을 아직 버틸 수 있다 하시면 14 프로로 가셔도 좋습니다. 14 프로는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폰 15 플러스는 6.7인치지만 무게가 201g이에요 크기 대비 가볍죠. 그래서 나는 엄청난 게임 성능이 필요하지 않다, 망원 5배 땡길 일 없다, 2배면 만족한다, 이러면 크기에 따라 일반 플러스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프로와 비교하면 시작 가격이 같은 크기 30만원 차이, 55만원 차이가 있으니까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도 포인트고요. 가격은 작년과 동결이라서 일반이 125만원 시작, 플러스가 135만원 시작입니다. 동결인데 동결이 아닌 느낌이죠. 환율이 내려갔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책정을 했으니까 이게 확실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120Hz가 아닌 6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한다는 점. 근데 이거는 애플이 쉽게 넣어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폰 15 일반에 120Hz를 넣어준다? 아이폰 15 프로로 갈 사람이 확 줄어들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방 넣어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60Hz는 120Hz를 써왔던 분들이라면 역체감이 좀 심해요. 버벅인다고 느낄 정도라서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120Hz를 어떤 폰이라도 써왔다 그러면 일반은 좀 애매할 수 있고요. 내가 계속 60Hz 아이폰을 써왔다 그러면 일반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폰 15 일반을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 다음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구독해두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5 프로 라인. 이것도 많은 것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매하면 좋을까?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과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프로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준비된 새로운 기능 쓰고 싶은 분들까지. 일단 무게, 이번에 티타늄 소재를 채택하면서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프로와 프로맥스 모두 전작과 비교해서 19g이 감소했고요. 이 정도 감소했다는 것은 실제로 손에 쥐었을 때 체감은 크게 느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젤도 아이폰 역대 최고로 얇아져서 딱 신제품이다 라는 느낌도 받을 거고요. 이 변경점이 왜 좋은가? 프로 라인은 워낙 무겁기로 유명했고 그것 때문에 성능이 좋아도 기능이 좋아도 어쩔 수 없이 일반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사용하다 보면 손목이 아파서 저도 프로맥스는 선택을 아예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무게들이 납득이 갈 범위까지 들어왔어요. 프로가 187g이고 프로맥스가 221g이니까 아주 괜찮은 무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는 A17 프로가 탑재되었습니다. 바이오닉이 아니라 프로가 들어갔다는 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최초로 3나노로 제작된 프로세서가 탑재되었고요. CPU는 10%, GPU는 20%, 그리고 하드웨어 가속 레이트레이싱 지원으로 게임 성능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게다가 AAA 콘솔 게임을 아이폰에 그냥 네이티브로 그대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보통 자신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게임 성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워낙 아이폰 프로세서가 전력 효율이 좋다 보니까 성능 대비 발열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램도 8GB가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죠. 아주 만족스러운 성능을 가진 아이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카메라에서 프로와 프로맥스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로 5배 망원의 탑재 여부. 프로맥스에만 120mm 광학 5배 줌이 탑재되었습니다. 테트라 프리즘으로 반사반사해서 작은 공간에 5배 줌을 넣은 거죠. 그리고 손떨림을 잘 잡기 위해 업그레이드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고의 카메라 성능을 느끼고 싶다. 어쩔 수 없이 프로맥스로 가야 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에 속하는 거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5배보다는 프로에 탑재된 3배 줌을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굳이 5배 줌 필요 없다. 줌 땡겨서 배경 확 날려서 찍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프로로 가셔도 좋습니다. 또 이번에 렌즈 플레어를 줄이는 코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이폰으로 동영상 찍으면 막 불빛이 따라다니고 이런 경우 쉽게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이번에 프로 라인에서는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기대가 되는데 얼마나 개선이 되었을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 대용량 파일을 많이 옮기시는 분들, 아이폰 15 시리즈는 모두 타입C 포트가 탑재되었지만 차이가 있어요. 프로에만 USB 3.0, 최대 10Gbps 전송 속도를 지원해서 일반에 들어간 USB 2.0하고 차이가 꽤 나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에어드롭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용량으로 영상 파일을 옮기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프로가 좋겠죠. 근데 USB 3.0 케이블은 별도 판매더라고요. 역시 그럴 것 같았어. 그리고 내가 애플 비전 프로를 구매할 예정이다 이런 분들은 프로로 가셔야 하는 게 바로 공간 비디오 촬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초광각과 메인 카메라를 이용해 3D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내년에 출시하는 애플 비전 프로를 위한 기능입니다. 아이폰으로 촬영하고 애플 비전 프로로 3D 비디오 를 감상하는 거죠. 요거는 제가 꼭 써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또 무음 토글 스위치가 사라지고 액션 버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버튼을 통해 무음 전환을 하거나 또 커스텀에서 음성 녹음이나 카메라나 단축어를 실행하는 등 커스텀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아이폰의 하나의 상징이었던 무음 토글 스위치가 사라진 게 아쉽긴 한데 역시 새 기능은 또 재밌으니까 새로운 기능 원하시면 프로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프로 라인도 가격은 동결입니다. 프로는 155만원 시작, 프로맥스는 190만원 시작. 어? 프로맥스는 동결 아닌데? 작년에는 128기가 저장 공간 시작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사라지고 256기가 시작이라서 용량 대비 동결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 이것도 장사 참 잘한다 생각한 게 128기가 사려고 했던 분들도 어? 없네? 근데 256기가는 작년 동결이네? 하면서 256기가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프로맥스만 더 업그레이드 된 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 프로맥스를 구매할 때 돈을 더 지불하게 하려는 애플의 속셈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아이폰 15 모든 라인 변경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좋게 변경된 점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선택지들이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영상 확인해보시고 또 제가 실제품 구매하면 빠르게 여러 기능들 보여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더 재밌고 신기하고 많은 제품들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